많아요. 네, 이파리고 질문하세요. 2, 3, 6, 7. 2, 3, 6, 7. 그 다음에 11, 14. 1. 11, 14. 4. 4. 9. 9. 1, 2, 3, 4, 6, 7, 10. 9, 10. 다 나오네. 어, 그 아니에요. 아니요? 어? 근데 예쁜 예쁘니까 빨리 끝나려는 생각이었고 12? 이거 안 했지? 했어요. 자, 1번 펴볼게요. 역함수. 이 둘은 일단 역함수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하고 내가 x하고 y에 먼저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자, x, y 자리 바꾸면 x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고 양쪽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로그 2분의 1에 x가 마이너스 y가 돼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x가 된다는 거지. 즉, 저기 있는 f하고 g는 역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걸 보면 fd를 구하고 싶은 거야, fd. 그러면 f에다가 d를 넣으려고 봤더니 d는 여기에 있는 게 d지. d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함수의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fd가 궁금한 거야, 처음에. 얘가 뭔지 모르네? 얘를 네모라고 하면 역함수에 네모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D가 나온다 이거. 찾아보세요. G에다가 뭐 넣어야지 D 나와? G에다가 B를 넣어야지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모는 D다라는 걸 알아서 아 여기까지 가니까 D다 이런 식으로 끌어서 이해돼요? 그 다음에 G에다가 B를 넣으면 되겠지. 자, G에다가 B 넣으면 뭐라고 나와있어? D라고 나와있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였더니 얘는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거는 G, D 더하기. 자, 그럼 G에다가 D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D가 또 없네? G에다가 D를 넣었는데 D를 대입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할래? 또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얘가 뭔지 몰라. 얘를 세모라고 해버리면 F에다가 세모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D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F에다가 뭘 넣어야지 D가 나와? A. A, 오케이. 그래서 이 세모는 A다, 얘는 A다 이런 식으로. 알지? 하이. 이해되나요? 일단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옆에 똑같이 하는 거야. 자, C에다가 C를 넣고 싶어요. 근데 C를 대입하면 D입니다. C에다 C 넣으면 뭐야? 2라고 나와있네. C에다가 C를 대입하면 2다.
자, 그럼 G에다가 1을 넣고 싶은데 1을 못 넣네요. 맞아요? 그럼 또 만든다는 거지. G2가 뭔지 모르는 네모라고 하면 F 네모인데 2가 된다. 자, 그러면 F에다 뭘 넣어야지 2가 돼? B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GB는 뭐예요? G에다가 B 넣으니까 B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B가 되니까 답은 A가 B. 이해돼요? 주어진 함수들만으로 함수값을 찾을 수가 없으니 몇 함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그냥 천천히 한 거야. 이번 이거 주태 나왔던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주태 보면 나오고요. 여기까지. 아, 이게 주태 나왔어. 이번 이거 주태 나오지 않았어? 맞아, 나왔지, 그치? 어. 그래프만 똑바로 그리면 다 좋지. 아, 그 다음 거. 이거 저 틀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이거 1번이에요? 네, 1번이요. 아, 그쵸. 1번이라서 지금. 아, 그렇네. 아, 틀린지 모르겠지. 네. 자, 이제 다시 할게요. 왜 늦었어요, 이제? 저요, 저 어머님께서. 오, 가볼 수 있나? 아, 어머니께서 왜? 너무 많이 길어요. 아, 너무 많이 길어서요? 네. 가물고 있으면 가물고. 계속 자, 지금부터 1번, 2번, 3번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진현아, 1번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로그 2x를 그린 사람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로그 EX 로그 EX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아, 많이 좋아. 그럼 로그 E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증가함수가 되지. 그냥 그래프의 기억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Y축빈칙.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번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를 Y축빈칙 시킨 이런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가 1번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김춘. 자, 일단 2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자를게요. 자, 혜인아, 2번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저게 왜 2번이에요? 여기, 이거 2번 그래프. 아, 밑에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3번 그래프부터. 자, 3번 그래프 어떻게 그릴래? 원래 로그 2x 그래프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 맞아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로그 2x라는 그래프는 정근선이 x는 0이었어.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항상 정근선을 먼저 표시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네. 이런 그래프. 얘가 3번 그래프. 자, 그럼 2번 그래프는 어떻게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그린 후 x축으로 이만큼 y축 이만큼 땡기고 싶은.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대칭 시킨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형태를 대략 먼저 보면 기존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x축 대칭 시켜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아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자, 그러면 이놈의 정근선은 x는 0이었어. x축으로 이만큼 땡겼네. 그럼 정근선이 x는 2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정근선을 먼저 그린다면 정근선이 x는 2로 바뀌고. 왜 이렇게 좁아요? 실판이 너무 좁은데. 좀 넓게 할까요? 카메라 센터나 다시.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땡기면 x에다가 가장 중요한 점 x에 3 넣으면 뭐예요? 3,1을 지나네. 3,1. 자, 그래서 그래프는 3,1을 지나는 이런 식. 마이너스 왜? 3,1 같아. 아, 그러네. 아, 2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가 뭐예요? 임의의 직선,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과 항상 만나는 함수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다 그리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모두 생각을 해보면 여기 무조건 만나지, 이렇게 쭉 하니까. 맞아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만나나요? 안 만나죠? 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만나겠지? 네, 틀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 기울기가 양수인 쪽을 생각해보면 양수 무조건 만나네, 얘가. 맞아요? 기울기 음수인 쪽 생각해보면 여기서 무조건 만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얘랑 만난 거야.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면은 안 만나죠? 그쵸? 답은? 3번 뒤로 통하죠. 아니 2번 2번 네? 그래프 순서 바꾸었어. DN이에요. DN 식 순서를 만들어 주고 있어.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애초에? 아 네 그럼 DN 맞지? 잘못된 뭔가 있었어. 내가 이런 식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3번 넘어갈게요. 그래프를 좀 열심히 다시 꼼꼼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각형의 넓이가 16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점은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즉 A, A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 먼저 체크했어야지. 자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야 그럼 한 변의 길이 몇이라는 얘기야? 4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라는 점의 좌표를 4,4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참 4,4를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지금은 얘를 활용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해야겠지? 대입을 해보면 4는 로그 A에 5라는 식이 완성이 되어버리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의 대제곱은 5다라는 거죠. 로그 A 정도 맞나요? 자 그러면 뭐 A라는 걸 끝까지 배우면 A는 자 이렇게 해놓고 F24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럼 F24 여기다가 24를 대입한 걸 난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24를 대입해보면 로그 A에 25 이렇게 되고요 A가 5의 4분의 1 25는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럼 얘를 몇 제곱해야 5의 제곱이 돼? 몇 제곱 이게 신경형 문제인지 괜찮아. 아,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신경형 같지도 않네요. 그렇지 보이는 것 같아요. 할 거 없는데. 4번이 완전 신경형. 네. 그치, 4번이 오히려 신경형 아니야. 뭔 누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요. 삼각함 좀 말해봐. 또 삼각함수 이제 또 막 질릴 때쯤 되면 이제 또 막 수열을 하고 싶어요. 그냥 수학을 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 이상하게 막 그려놓고 뭐 하라는 거 제가 모르겠지. 그게 약간 막나가요. 바보더라. 자기 혼자는 다 좋지. 나예요? 오우, 창피. 진짜 그 수신 거 좀 차단한 거 같은데 이생 수신 거 같은데.
전화가 왔는데. 창민과 누구냐고요? 네. 그 있잖아, 남자애 중에 좀 삐죽거리 남자애. 이건 나 지호밖에 모르는데. 아니, 얘는 걔보다 조금 더 차분해. 조금 더 세월 다니는 애. 아. 내가 차분하다고 그랬는가? 너 걔보단 차분한 거. 그럼 밖으로 볼게요, 창민이. 창민아, 머리가. 걔가 옷이 다 대원 옷이어서 그런 거야. 찬이가 좀 얼굴이 맨투맨도 대원이고 X와 아 거기는 아 그래요? 네. X와 Y의 관계식을 XY로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가 로그 3의 X축이라고 나와있는 거고 로그 3의 Y축이라고 나와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에 Y가 들어간 게 익숙하죠. 그쵸? 그럼 얘를 치워내. 그래서 X축 Y축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함수는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직선 중의 일부분, 0보다 클 때는 이러한 직선 중의 일부분에 그러니까 일단 경계선을 X는 0보다 큰 놈과 0보다 작은 놈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때마다 그래프의 직선이 달라지니까 경우는 뭐 편한 쪽에 붙여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며 1,2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y는 2x다 라는 직선이 나와요. 이들이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하고 얘를 y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y는 2x라는 직선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x가 음수일 때는 이런 직선이네. 그럼 0,0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일부러 치환을 해놓은 거야. 그럼 사실은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다시 한번 와보면 y라는 놈은 로그 3의 y였고 x라는 놈은 로그 3의 x였으니까 이 로그 3의 x.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로그 3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럼 x는 어떻다는 얘기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겁니다. 로그 3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로그 3의 x다 이런 식이 완성돼요.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y는 x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X와 Y의 관계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씩 X분의 1이라는 것을 나온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XY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1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y는 x제곱을 그려. 오케이?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0,0을 지나면서 1,1을 지나는 이러한 품을선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여기까지만 그린다는 얘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함수고요. 맞아요? 이렇게 1사구면과 3사구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맞니? 근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리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4번이라고 딱 해놓고 2차함수가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2차함수가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건 2차고 왼쪽에 있는 건 유리함수의 1대. 이해돼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축으로 바꾼다 이게 이렇게 많이 숨을 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나오나? 진수 때문인가? 오 질문 좋아요. 여기 로그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단위만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 없습니다. 장인데 생각도 못하네. 질게요. 저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도 너는 1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애들이 생소해가지고 접근을 잘 못해요. 생소해 가지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아, 뭐야? 선생님이 원래 좀 힘드시다. 안 먹어요. 아, 선생님 오늘 좀 그래요. 선생님이 점심에 뭐지? 원래 선생님이 3시 출근해서 5시부터 수업을 하다가 4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좀 먹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밥을 시켰거든요. 먹고 싶은 걸 시켰어. 근데 이제 애초에 예상 수업시간이 50분에서 60분이라고 되더라고요. 생각해서 시켰는데 1시간 반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취소도 안 되잖아요. 네? 취소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일단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한 시간 예상 소요시간이 되면 한 시간 반도 지난 게 안 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알더라고요. 장골집이라서 아니고 거기가 아직 안 간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취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취소하고 와서 밥 기다리다가 밥 좀 안 먹었어. 와서 밥 먹었어요. 한국이나 밥이네. 그러게요. 오늘 약간 밥이 땡겨가지고 밥을 좀 먹으려고 밥 먹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데 그게 오늘이네. 민지야 다이어트 아니고 나초를 먹고 궁금하게 먹어도 다이어트 거라서 그럼 이제 밤이 금지예요. 금지? 밤이 금지라고요? 네, 그럼 금지. 치킨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이요? 쌤 다 먹잖아. 네, 치킨 다 먹는데. 좋아하는 거. 야, 나는 프링클 유치 안 해. 프링클. 얼마나 좋아하시나. 프링클 너무 많이 앞으로 다시 안 시켜먹어. 근데 애들이 맛있다고 맛있게 선생님이 한 번, 선생님 한 번 정도 기회 주거든요. 이번에 치킨을 좀 잘못 튀겼나? 내가 좀 스스로 많이 감사해가지고 다시 시켰는데 약간 지칭이 아닌데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만 하고 아니야 그냥 하나는 먹을만해.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문제를 먼저 딱 본 순간 어떤 게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지수에도 문자가 있고 밑에도 문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로그를 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밑이 며칠 로그를 취할래? 3일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밑을 어쨌든 통일시킬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밑이 3일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아래로 내려오고 로그 3의 x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로그 3의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로그 3의 a 이런 2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t 이렇게 문자를 치환할 때 항상 범위가 있는지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모든 실수가 나와야지 맞는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t의 범위를 설정을 해보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러한 2차식의 최대치수를 물어보고 있네. 맞아? 그럼 2차 함수를 일단 그려보면 대칭축 t는 1일 때가 돼요. 언제가 최대야? 1부터 3까지의 범위에 대해서 최대는 t가 1일 때가 최대가 돼요. 최소는 t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0부터 3까지네. 오 해요. 자, 최소는 t가 4일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면 t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로그 3의 y가 t에다 1 대입하면 뭐예요? 1 더하기 로그 3의 a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최대값이 81이래. 그 말은 y가 81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y에다가 81을 대입을 하면 4는 1 더하기 로그 3의 a가 됩니다.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3이 돼야 되니까 2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4 됐어요. 최대값이 81이래. 그럼 여기 이 y가 81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A는 20수다. 자, 그럼 A를 구했으니까 이제 N만 구하면 되고, N.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최소값은 로그 3에 최소값 M을 대입한 이놈이 T에다가 3을 대입한 3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3의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A가 뭐였어? 27.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그래서 A는 27이고 N은 1이다. 선생님 이거 치원 안 하고도 풀지? 네, 치원 안 하고 원래 선생님도 치원 안 하고 푸는 편인데 저 치원 안 하고 풀었는데요. 27분의 1 나왔어. 나 27 나왔어. 잘못 푼 거예요. 아, 27 나왔으면 어쨌든 맞긴 하거든요. 그건 뭐 답 27이니까 치원 안 하고 풀. 치원 안 하고 여기 있는 이식을 선생님도 원래 그냥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가능하게 하고 풀었어요. 네, 이렇게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그게 안 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기에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니까 선생님 맨날 치환해 주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자유예요 여러분. 로그를 아예 안 취하고 풀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아 뭐래 저 뭐라 그랬죠? 로그를 아예 안 취하고? 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기에는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이거는 되긴 하죠. 왜냐면 여기가 1보다 크다 나왔다라고 해서 얘가 증가함수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얘가 추대면 추대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x도 변하잖아. 네. 아. 왜 증가함수 준다? 그치? x 그러니까 여기가 2면은 상관없어. 2면은 얘가 추대면 추대야. 얘가 최소면 최소고. 근데 여기도 x 값에 따라서 변하죠.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렇게 할 거면 x 믿기면 왜 증가함수 준다? x가 1보다 커. a가 막 8분의 1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a는 0이지. 나 8분의 1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증가함수 주지. 왜요? y는 8분의 1 x 밑에가 분수인가? 아니 얘는 그냥 상수고 여기 밑이 아 그렇네 증가함수지. 아, a 곱하기 x 그거예요? a x 네 a 곱하기 저거죠. 선생님 제가 아까 치환이라고 했어요? 치환 안 하고 들어가요. 아 로그를 안 치하고 들어 여기서는 맞을 수 있는데 아니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치환 다시 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7번 갈게요. 자, 수학. 자, 계신 거 봐. 수학도 안 좋아해요. 저도 수학 안 좋아해요. 진짜 선생님 수학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안 돼. 못 먹어요.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야, 쌤 수학 과가 아니야? 안 좋아하는데 못 하는 것도 짱 싫거든. 쌤 수학과예요? 쌤 수학과예요. 수학과가랑 누구 외워요? 수학과요. 이상한 수학 많이 외우는 거 차원이 다르죠? 진짜 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많은데 대학교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많아요. 대학교 수학 좋아하면 협찬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교수 쪽 가는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학이 싫어지는 분 선생님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수학이 재밌어서 막 하나가 대학 수학 가니까 이게 뭐야 재밌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점수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점수로 그게 무슨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이것저것 막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증명하고 죽이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 그냥 보고서 우와 막 엄청 신기해요. 근데 그건 좀 이해가 가고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가지고 재밌는데 그 외에는 막 진짜 막 네, 여러분들 이번에 가면은 이제 첫 번째로 미적분학이라는 걸 다 배울 텐데 거기서부터 이제 싫어질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갑자기 증명해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이제 우리가 수트 때 하거든요. 수트 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연하게만 넘어갔던 걸 대학교 때 갑자기 근데 사실 유한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가 구하면 무한집합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수학 쪽에만의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쓸데없는 걸 엄청 깊게 배우기 시작해요. 벌써 싫어져요. 아니 그냥 유한이 원소 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얘가 유한집합임을 증명하라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막 이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막 찾아. 영어집합.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영어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야. 네, 다 영어로 써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요. 가지고 받았으니 하고 시험기간 되면 이제 달달 외우고
장인님. 자, 봅시다. 자, 일단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와 있고요. 뭐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치환했던 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LT라고 치환하면 산술기하에 의해 누구나 편안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쵸?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이 형태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놈의 형태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지. 그치? 하지만 쟤와 쟤 형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면 얘랑 똑같지. 여기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면 2의 x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얘랑 똑같지. 여기가 똑똑하네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식을 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걸 밖으로 빼버리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이 문구 있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얘는 곱하기 형태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맞아요? 그 다음이 더하기 t 이놈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6 이렇게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놈을 t라고 치환했어. 그럼 항상 범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생각을 하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럼 이놈을 먼저 보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놈은 범위가 당연히 생겨요. 최소값이 생긴다는 거야. 산술 기하에 의해. 자, 그래서 이놈을 산술 기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보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면 뭐야? 2네? 맞아요? 여기 t라는 놈은 이 루트 2보다는 아니요, 여기가 이 루트 2보다 큰 것 같은 거지, 얘가. 그러면 t는? 2는? 2의 2분의 3이야. 그럼 얘가 2의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 있는 이 t 전체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저거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을. 네. 2의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뺀 거예요. 얘는? 얘는 그냥 여기 2라는 거를 여기 아, 2가 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t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놈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거죠.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식을 쭉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t는 1이야. 근데 그래프가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언제야? t는 2분의 3. 오케이, t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3 다음 10 7 더하기 4분의 9 4분의 18 17 그리고 이 과정 저번에 t로 어, 로그에 있는 이 전체를 t라고 치환해야 되지, 전체.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안에만 t라고 치환하면 로그 이게 t라고 밖에 안 나와요. 걔를 또 치환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여기 전체를 t라고 치환하고 그에 따라서 이놈의 범위가 생기니까 이의 범위를 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t는 이놈의 범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원래 t는 지수 문제보다 로그는 그렇죠, 지수는 그래도 익숙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지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도 많이 봤던 게 지수고, 근데 로그는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로그죠. 당연해. 그리고 로그 처음 배울 때 로그를 애들이 너무 다 어려워해. 연산하는 것도 다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로그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은 쫄아요. 맞을걸? 왜냐면 이게 경험담이에요, 경험. 선생님도 쫄았거든. 로그 문제 나오면 아 로그네 이랬었어. 쫄았어. 네이밍만 하는데 선생님도 더러워져요. 아, 왜요? 아니, 선생님도 쫄았어요.
어떻게 쌤 그거 알아야 돼. 쌤 같은 사람도 쫄아한테 우리랑 좋겠어요. 네, 그니까 여러분. 근데 시험에 그런 걸 내면 돼요. 그니까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라고 지라고 내는 거죠. 여기 나오면 쫄아요. 아직도 쫄는데 뭐. 허. 여기 쫄아요. 말이 없네. 쌤 익숙해지라고 질문 많이 하고. 아, 네. 봐요. 쌤도 쫄면 안 돼. 쌤 쫄. 쫄. 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엑셀 값을 고별과하라 여러분 전에. 자, 그러면 일단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넥슨의 양수고 1이 아니라 이거 이제 성수 갈게요. 오케이. 갑니다. 자, 일단 밑에도 문자가 있고 위에도 문자가 있어. 그럼 로그를 취하겠지? 그럼 진환아,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3인 로그를 취하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x라는 거는 여기 앞으로 튀어나올 테고, 오케이? 2 로그 3의 x. 그리고 로그 3의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계산하면 2 더하기 5 로그 3의 x. 그리고 거기에 얘가 내려가니까 이건. 일단 다음과 같이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놈이 거쳐진다라는 거야. 왜? 밑이 3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먼저 바꿔주면 얘는 3과 x의 자리가 바뀌고 역수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러면 이제 로그 3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난 분수가 꼴 보기 싫어. 양쪽에 뭐 못할 거야? t를 못할 거야. 자, 양쪽에 t를 곱하면 여기 제곱이고 여기 몰라. 자,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 여기다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이 되고요. 맞아요.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이다. 그럼 어떻게 풀어? 0대는. 네, 0대는 거 찾아야죠. 어디 풀면 0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 되네. t가 t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인수를 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 괜찮나요? 자, 그러면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거네. 자, 그럼 t가 될 수 있는 건 t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얘가 인수해가 안 되네요. 극혐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t를 찾아보면 t는 2a분의 4분의 b 플라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어, 무슨 말이에요? 저 잘못 썼어요. 식을 잘못 썼어요. 맞아요. 어, 2하고 마이너스 2보다 그냥 뗄 걸 그랬다. 고마워요. 여기 3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천자네. 어, 우리 천자야. 천자들. 오케이. 선생님도 수사 복습해야겠네요. 자, t 더하기 1에 t 더하기 2에 2t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럼 t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맞아요. 근데 t가 뭐였어? 로그 3의 x.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3의 마이너스 1이 되고 3의 제곱 3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답이 나와요. 3의 2분의 1이 나오니까 3, 4.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 얘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거기서 보여. 어, 그치. 반면 참선생. 질게요. 10번 갈게요.
자, 가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여기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a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날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기에서 시작하지? 그 지금 시작점을 먼저 찍어볼게.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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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을 테니까. 자, 그 다음 얘는 x에다 2 대입하면 뭐예요? 4점? 아, 네. 2,4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저 그거 모르겠어요. 3부터 안 돼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어느 걸? 이걸? 2 안 되지 않아요? 아, 그냥 그 밑에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봐봐, 얘는 얘를 X축 배치한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는데. 여기 세워서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에다 문제 붙였으면 되겠죠. 아니면 그래프의 경우를 제대로 똑바로 그려야지. 쟤는 Y는 EX라는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X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축 대칭 이런 걸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팔만큼 평이동하는 겁니다. 평이동한다고 그래프의 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괜찮나요? 그래서 팔면 어떻게 되는지? 네? 마이너스 2의 x 그럼 0 넣으면 뭐라고? 3만 7을 지난다 이렇게 찍힐까요? 대충. 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y는 a라는 직선이 4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치? 그치? 그래서 y는 a라는 직선이 a는 4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이때 여기가 3이 되는 게 궁금하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a라는 좌표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 수 구해볼 텐데, 자, A의 X 좌표를 알고 있는 거야, Y 좌표를 알고 있는 거야? X. X 좌표는 뭔데요? Y 좌표는 뭔데요? T. A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A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얘지. 이놈의 함수값이 A가 나온다고 해서 X 좌표를 구하려면 A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8이다.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y좌표가 a일 때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의 x는 8-a가 되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하면 x는 로그 2의 8-a가 됩니다.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b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나는 b의 좌표가 y좌표가 a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럼 여기다가 또 이놈의 y좌표가 a일 때니까 A는 4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은 4의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양변에 위치 4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4의 A 마이너스 3이 x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로그 4의 A 마이너스 3 더하기 2이다. 괜찮니? 자, 그래 놓고 3분 AB의 길이가 몇이래? 3이 되는데, 3. 자, 그럼 3분 AB의 길이는 여기에 있는 X좌표에서 여기에 있는 X좌표를 빼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3분 AB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얘는 여기에 있는 X좌표 로그 4에 A-3 더하기 3 더하기 2죠? 더하기 2에서 여기에 있는 X좌표를 뺀 로그 2에 8-1을 뺀 얘가 3이다라는 다음과 같은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문제를 받기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자, 그럼 일단 거슬리는 거. 뭐가 거슬려? 아. 밑이 2하고 4로 되어 있지? 자, 그럼 밑을 통일시키고 싶어. 그럼 4로 통일시킬래? 2로 통일시킬래? 4. 4로 통일시키는 게 편해요.
자, 봐봐. 위치 2로 통해 시키려면 여기는 2를 앞으로 빼고 루트 A만 있으면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그건 좀 별로고 위치 4인 걸로 통해 시켜보면 여기가 4가 되면 여기 제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정리를 해보면 로그 4에 자, 상수 넘깁니다. 1 이렇게 로그 4에 8-A의 제곱분 A-3이 1이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1은 로그 4에 4 즉, 얘가 뭐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실력 표면 2차식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A는 4보다 큰 게 나아요. 이해되나요? 네. 제가 그냥 풀게요. 약간 완장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게 처음 여러분들 함수를 배우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의 접이 이렇게 줬을 때 나머지 접이 어떻게 구하는지. 근데 여기서도 이게 조금 까다로울 뿐이야. 로그를 이용해서 좌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싹하예요. 정석 기준 싹하. 여러분들 지금 뭐 직선의 방정식 하고 이쪽을 하고 있다면 거기도 계속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A 값이 뭐죠? 모르겠어요. 아, 답은 7. 7이에요. 7. 7이에요? 네. 7 넣어볼까요? 여기다? 여기 7 넣으면 4 나오고 8로는 7 지울게요. 11, 12, 14. 11번은 이씨 우리 11번은 누구인데? 와, 빛의 밝기가 A 루멘? 에이, 계산이 루멘이라는 단위가 있나봐요. 문학과 이름 같아. 선생님. 네. 진짜? 생일 축하해. 누가 생일이에요? 내일 생일인데요. 예. 아, 뭐야, 오늘인 줄 알았어. 아, 내일이라고 말했는데. 쌤 생일 4월 21일. 맞죠? 네, 고마워요. 4월 21일. 아, 첫 번째는 밝기가 10이고 선생님 오늘 동경 좀 해주세요. 동경 보시죠. 동경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함을 해주지 않을까? 미안해. 아,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묶음을 하지 않을까? 보내준다고? 동경. 어? 동경은 뭐예요? 아, 다 위치인데? 동경. 어쩜 대칭이 맞을까? 자, 봅시다. 자, 이게 문제네요. 자,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줘놓고요. A를 밝기라고 하고 지름을 D라고 할 때 얘네에 있는 두 개 식을 가지고 이걸 구하라고 일단 이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 똑같지? 자, 그러면 일단 대입을 해보면 로그 D1은 0.855-K의 8 더하기 1의 숫제곱 이런 식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아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로그 D2는 0.855-K의 8 더하기 2의 숫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아, 내가 가고 싶은 건 얘죠? 네. 주식 어떻게 할래요? 빼요. 빼야죠. 주식을 빼면 로그 D2분의 D1이 빼면 지워지고 여기는 몇 K예요? 9의 세제곱은 뭐예요? 몰라요. 마이너스 729K 여기는 마이너스 3K 여기서 여기를 빼면 271K 근데 그게 끝이에요. 됐어요. 아, 저기? 아, 그래요? K가 답에 써있네요. 자,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10에 271K 왜 생각은 하세요. 네. 뭘 구하는지를 봐야지. 항상 뭘 구하는지를 봐야지. 나 계속 나눴어요. 지금 나누면 되는데. 나 사실 나도 처음에 나눴는데. 거의 90% 나눈다고 계속 나눴는데. 저기 있죠.
아니, 아니 이번 9월 하는 거니까 빼야지. 아니, 그런 게 그렇게 너무 많은 거야. 다시 할게요. 네. 12번 갑니다. 12번. 어, 그래도 13번은 제가 해요. 아, 저 13번이요. 참, 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나 지금 방금 있어요. 싫어요. 뭐가 자고 싶어요. 아, 이거 고등학생 말투인데? 아, 그래? 어, 맞아, 맞아. 한 오후 3시 반쯤 주말에 됐을 때 출근했을 때 공격받을 것 같아. 자, 이놈의 해를 구해주세요. 미친놈.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로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밑을 내가 통일시킨 거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으면 답인가요? 유진아. 네?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까 얘가 얘보다 작으면 답인가요? 밑이 통일됐을 때 밑에 0 이상인데 1이켜가 있는 일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 공집합이 왜 나오나요? 공집합이 왜? 공집합이 왜 나오죠? 0에서 이거. 아. 아 이거 쉬운 거예요. 아깝다. 쉬운 거. 아. 공집합처럼 썼네. 아니 저는 13번이 합쳐진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해요. 공집합은 공집고요. 반장도 못해. 어, 영을 이렇게 지운 건데 오랜만에 했네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를 먼저 나눠야지. 첫 번째로 저기 있는 저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두 번째로 저기 있는 저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눠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럼 이때는 감소함수란 얘기니까 e-x가 1보다 커야겠네. 아니, 그 다음 이때는 교집합으로 할게요. 교집합. 자, 이때는 e-x가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증감하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수학사.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여기는 이런 거는 여기 풀고 여기 푸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넘기면 인수분해 되니까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이게 어떻게 풀어요? D D? 함수가 오케이. 아니, 함수. D를 해보니까 판별식이 좀 더 작아요. 얘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봤으면 인수분해가 안 된 형태를 봤을 때 항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형태. 그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그치? 그래서 저 1번을 푼, 여기 있는 이놈을 푼다면 모든 x고 이놈하고 이놈의 공통법이니까 그냥 이놈을 풀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가 나온 형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항상 0보다 크를 주거나 아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작은 데를 0보다 큰 데 가내 공식 그치 가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2차 방정식의 근을 고려한 다음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항상 근을 고려한 다음에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근의 공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구해놨더니 얘는 허수가 나오는 거야. 허수. 그럼 허수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없지. 왜 허수가 나오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비즈 이해 안 돼요? 어디가? 이거는 구해주세요. 이건 괜찮아?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근을 구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저기 있는 걸 풀어보면 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어? 이거는 근의 공식이구나 라고 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거는 플러스가 큰 거니까 큰 거보다 크고 그게 아니지. 허수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프. 그럼 허근이 왜 나오냐면 판별식이 없는 작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x축과 만나지 않는 판별식이 없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나오면 두 가지 경우예요. 허근이 나오면 근이 없거나 근이 모든 실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마찬가지로 허근이 나왔어. 맞아? 그럼 얘는 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래서 2차 부동식의 풀이는 방정식, 즉 근을 찾는 것인데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완벽한 거예요. 알겠죠? 1차만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요? 못하잖아요 아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방정식 한 거예요. 지금 저가 답이 어디 이거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또는 1과 2 사이. 범위 구하기. 네. 범위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탈락. 야, 너 이제 주말에 너 부등식 엄청 크게 본다. 야, 나 저번에 13번 보자마자 비차지팝 A 말했지 않아? 쌤이 어, 너, 그치. 비차지팝 A지. 쌤이 너 주말에 오면은 그렇게 푸는 게 어려운데 틀리겠다. 뭐라고?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려워요, 비차지팝 A. 그게 더 어렵다고? 네. 그래서 네가 짜증나지 않아? 나는 비차지팝 A로 풀어볼게. 자, 일단 얘 보자마자 비차지팝 A다. 자, 그리고 이거 푸는 거네요. 푸기시오. 진실이야. 자, 그럼 일단 얘는 2 로그 2 더하기 2 로그 x가 로그 x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로그 x 한쪽으로 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x는 4분의 1보다 작다. 위치 7이니까. 근데 진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따라와야지. A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아래 풀면 2 로그 x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로그 x가 로그 2보다 작다.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2보다 작다. 괜춘? 그럼 나는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건데 공통되어 있는 부분만 빼면 되지. 근데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0부터 4분의 1까지 다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있는지 B에서 A를 빼는 거잖아. 아, 네.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럼 B에서 A를 빼면 공통되어 있는 것만 빼는 거지. 근데 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이 범위만을 그대로 쏙 빼면 되는 거지. 근데 보다 가장 어떻게 되는 거지? 14, 14,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은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노란색은 흰색을 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디만 남아요? 여기가 이렇게 남겠지. 여기 노란색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약간이면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만 이렇게 남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4분의 1은 여기에서 안 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의 1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는 얘들아 누들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빼면 근데 A에 C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충분한 거 같아요. 오, A의 C제곱이 뭐냐고요? 죽을래요? 여지팝 몰라요? A의 C제곱 답이야? 생각하기 싫었는데 여지팝이야 공식팝이야 아, A의 C제곱이냐고 A의 C제곱이 뭐냐고요?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이놈아 우리 옆에 근데 입시하는 아, 저도 주말 열심히 봐서 어차피 이번 주 주말에 하잖아. 어, 너 쉬세요. 진짜. 알았어. 그냥 가야지. 이번엔 어떤 색이 좋았어?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
성립하기 위한 자연세계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x 3 로그 a 더하기 로그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모든 x 모든 양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말은 결론은 여기 x는 원래 양수여야 되지, 그치? 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x를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t의 범위는 t는 모든 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식을 다시 바꿔 써보면 전개합니다. t제곱 더하기 4 로그 at 더하기 3배의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t에 대한 2차 식이 됐는데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진현아. 네.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2분의 로그 a 반별식 써야 되나? 어떻게 풀죠? 반별식 써야 돼요? 근데 로그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데. 반별식 써가지고 반별식이 그 0보다 0 작아요. 오케이, 판별식이 너무 작다. 이게 떠올라야지. 얘가 모든 x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떠올라야죠.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너무 작다. 끝나요?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수차 취급해야 돼요? 상수죠, 얘가 상수. 4 로그 a라는 건 상수야, 애초에. 이 상수 a라는 건 뭐예요? 상수 a예요. 변하고 있는 애가 아니니까. 딱 정해진 값이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짝수 판별식 4배의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분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로그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가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a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고 10의 제곱보다 작다. 맞나요?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는 뭐예요? 99.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어? 왜 1이에요? 자연수니까. 아. 끝. 상수요? 정해진 값, 일정한 값. 그러니까 쟤는 다 상수가 되는 거. 일정한 값, 일정하게 정해진 값들,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다 상수고요. 얘가 다 하나의 상수예요, 상수. 1분 생각한 지 언제 왔는데? 어, 그럴 거네. 1분? 네, 1분 먼저 끝내고 갈 거예요. 나 영어하고 나서 너 나는 쌤 봤어. 너가 크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지금요? 오늘 시험 완전 오늘 시험 삼각형. 어? 지원 괜찮아요? 여기서 장수를 봤죠. 생긴 게 있어요? 응. 삼각함수에서 그러니까 피부색도 똑같고 몸이 장수를 스타일도 똑같아. 진짜 맛있어.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쏜다. 지금부터 15분만 딱 집중해 보세요. 뭐 설명해 주세요. 와, 간단히 맞고. 선생님인데요. 동경해 주세요. 네. 망고 다큐라 하지 말고 동경을 미친한 게 많이 있어.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동경 여기서 자 조용하고 냉큼다. 자, 일단 지금부터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각을 함수에다가 좌표에다가 내가 도입시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애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루는 각을 이제 또 알아본다라는 거. 되니? 자, 그러면 일단 이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알고 있던 건 단위가 돌아가는 각도를 알고 있어, 도. 그래서 걔를 60분법에 대한 각도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되고요. 호도법에 대해서 각도 표현 방법을 또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60분법하고 호도법을 잠깐만 먼저 보면, 단위는요, 얘는 도구요. 얘는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근데 얘는 생략해서 쓰는 거야. 기니까. 단순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1도의 정의가 뭐예요? 1분. 1분. 시계에서 1분을 1도라고 약속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약속이에요. 왜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1도는 1분이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라디안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 1라디안을 뭐라고 약속하냐면, 부채꼴이, 뭐야, 이거? 뭐야?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길이 반지름을 1이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코의 길이가 1일 때, 여기에 있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왜 갑자기 저런 걸 써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호도법에 대한 각도의 표현 방법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식 먼저 체크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 대해서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코의 길이 이놈을 L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를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면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 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이렇게. 얘는 2분의 1.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뭐 되면 어떻게 돼? 둘레 막 넓이. 이것만 알아줄 수 있어요. 지금 1품에 있는 이 기본지 다 풀 정도면 통과? 네? 아무도 통과 못 하고. 1품이 기본? 1품에서 내셨어요. 쌤이 그렇게 네, 1분 다 풀 정도면 가까스로 통과해요? 아니면 여유있게 통과해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안 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이 어렵다고 하세요, 쌤. 맞아. 그렇게 하고 기대하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실망하는 게 내일은 안 하면 실망이 없어. 모르는 거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공룡의 위치 관계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오케이. 하나 두는 거도 나머지 다 구하라는 거. 첫번째 뭐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일치할 때 Y는 X Y는 X의 대칭일 때 또 Y축 대칭 일직선일 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니 원점 대칭 하나 해주지. 원점 대칭 일직선 아니야. 그래요? 그렇네. 그렇네. 뭐라?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동경은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X축 대칭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네, Y축 대칭 보여주세요. 아, 안 돼요. 자, 그럼 각도를 보면은 동경에 대한 각도를 여기 시초선항상 이놈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 이놈에 대한 각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예요. 각도를 이렇게 재버리는 거야 항상. 오케이? 여기가 양에 대한 각도예요. 플러스에 대한 각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뭐 문제에서 5알파라고 적당을 해볼게. 그러니까 한 동경을 알파, 한 동경을 알파, 다른 동경을 5알파라고 하자.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정시 내가 어떤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라는 거야. 5알파 더하기 알파 460 더 곱하기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여기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 각도가 알파면 여기 각도도 뭘까? 알파겠지. 그러면 5알파에다가 5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했더니 뭐가 됐어? 360도가 그럼 얘가 360도가 됐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일반 각으로 표시하니까 360도 곱하기 A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를 왜 쓰냐면 여기 있는 이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 되니? 그 다음 일치할 때 갈게요. 일치할 때 여기다 이렇게 풀게요. 일치.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동경과 뭐 다른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도 알파고 또 여기도 5알파가 되겠네.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5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뭐야? 360. 그치? 0도가 나오지. 맞아요?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한 거예요. n 항상 필수예요. 이게 돼요? 나머지 y는 x의 등치일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경이 뭐 이렇게 하나가 있나봐. 여기가 알파. 그 다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이려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알파입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알파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야? 알파가 되어야겠지. 그럼 5알파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죠? 근데 몇 방 변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면 돼요. 이해되니? 자, 마지막 1직선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나의 동경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알파. 그럼 나머지 동경 1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알파냐면 여기가 5알파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이번에 또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5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예요? 180. 마찬가지로 수빈이 끝.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손님. 오케이. 이게 동경 위치 연결이란 명시. 1직선? 응? 1직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개념 1, 2, 3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여러분들 일품이에요, 일품. 자, 개념 4를 가면 삼각함수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정이니까 외운다. 그러면 사인 x가 뭐냐면 r분의 x좌표 y좌표. 사인 보통 하라면 뭐였죠? 뭐였죠? 사인 x가 r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정이 개념 4번 정이 저거 외워야지. 사인 세타는 r분의 y. 39페이지. 아,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저거는 정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이거 그려서 지금까지 그냥 그려서 생각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솔직히 얘가 이렇게 골라진 거니까 여기 빗변이 아니고 지금 쌤 말이 다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어, 그게 맞는데 열사 외웠어. 이거 외웠어. 저거 외워야지. 아, 그래요? 문제 어떻게 풀었지? 아니, 다 그려서 외워야지. 못맞으면 알겠어요. 사실. 잘 빼시고. 자, 그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분모 1,4분의 1세는? 네? 아, 양수 전부 다. 아, 아, 양수 전부 다 양수. 2,3분의 1세는? 어떻게 해요? 아, 사인 산타클로스.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되고요. 얼싸 안고 하셨어요? 얼싸 안고 이렇게 했고요. 얼싸 안고 약간 정석 산타클로스 이렇게. 어, 뭐예요? 오케이? 난 산타클로스. 아, 산타클로스 뭐? 아니, 얼싸 안고 근데 아니 탄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오케이? 요거까지 나와요. 그렇다. 진짜요? 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번엔 우리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기본이 되는 사각. 어. 유진아. 네. 코사인 세타 뭐예요?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 아닐까요? 여기서 뭐예요? 아, 코사인 세타요? 네. c분의 a? 오케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c분의 b?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오케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코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아요? 사인으로 내가 얘를 바꾸고 싶은 거야. 아, 사인 90-. 오케이. 90-. 세타. 얘는? 코사인? 90-. 세타 똑같고 얘는? 탄젠트? 90-. 세타? 네. 1. 역수와 똑같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나는 탄젠트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된다. 오케이?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항상 뭐가 나온다? 예. 여기까지. 실제로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a분의 b가 나와요. 이거 c분의 a분의 c분의 b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는 꼭 외우세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고
얘는 R 사이즈 컴퓨터입니다. 했나요? 여기는 얘가 R 현재 패스 타입. 대신 대비를 했다면 여기까지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했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제 조금 문제를 제가 빨리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1분 질문 받을게요. 아, 잠깐만, 지 싫어서 헤어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응? 코로나는 남아요. 나는 못 남나? 어? 월요일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못 남나? 그래요? 근데 9시까지 남을 수 있잖아. 아,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제시 한 번만. 그럼. 잠깐만, 제시 한번 볼 수도? 너무 좋다. 개꿀? 맞아요. 저 아는 아니네. 동생 걔 그 아이 몇 시간에 사라졌어. 한 7시 반에 끝나구나, 시험이. 몰라, 물어볼게요. 설마 제시 한 번 1시간 봤던 거 못 볼 수 없네. 됐어요. 지금 학번 지금까지. 맞아, 이거 좀 먼저 합시다. 이거는 먼저 할 건데 기억이 나면은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답변한 거 혹시? 그거 이분의 파이 그거. 약속을 하는 거. 파이 맞나? 이분의 파이. 아, 이런 형태에 대해서 내가 각변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건데. 네. 일단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를 나눕니다. 그럼 짝수인 경우에는? 안 바뀌어요. 오케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냥? 세트. 네, 사인 세트. 사인 세트. 이게 바뀌지 않고 코사인 세트. 그 다음에 탄젠트 세트. 자, N이 홀수인 경우에 사인 어떻게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어떻게 바뀌어요?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 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체크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 부호는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사후면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사후면. 연습 좀만 할게요. 알겠죠? 자, 내가 코사인 120도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얘는 90도 곱하기 1. 코사인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지.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N이 홀수란 얘기야. 홀수 1이란 얘기야.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 사인 30도로 바뀐다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이놈의 부호를 조사하면 코사인은 여기 120도 몇 삼으면? 이사분면. 그럼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이사분면에서 사인만 양수니까. 그래서 일단 답은 음수로 나온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에 꼭 부호를 체크한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190도 해야지. 자, 그럼 얘는 일단 짝수 홀수야. N이 짝수죠. 90도 곱하기 2 더하기 12니까.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요? 짝수니까. 짝수는 바뀌는. 아, 뭐 계속. 아, 네. 탄젠트 10도. 그 다음에 부호 체크해볼까요?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이거 다. 오케이?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진짜 문제 풀어볼게요. 네. 갑시다. 아직 나네. 120은 아니 4분면 생각하는 게 어려워. 4분면? 빨리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거기서 또 30에서 마이너스 해야 해요? 머릿속에 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90도 남이야. 90도 즉각. 그러니까 그건 연산 능력이라서 좀 어쩔 수 없어요. 자, 얘들아 1품 질문합시다. 기본 4분 18.
4 9 18 9 18도 38초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10년 동안 연차이라고 그러죠. 4, 5, 18. 부모는 빼낼 거야. 부모는 10년 하니까 연차가 빨라질 거야. 4, 9, 18, 또. 뭐야, 없다. 아, 네. 자, 4분 갑니다. 이거 그거요. 일직선. 원점의 대칭일 때 일직선일 때라는 얘기래요. 흰색이 없으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네. 노란 없죠? 있어요.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네. 일직선이니까.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5세트에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몇 도가 돼요? 180. 180도가 돼요. 그쵸? 그 다음 항상 360도 곱하기 N까지. 자, 그러면 4세타는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고, 양쪽에 4로 넘으면 세타는 45도 더하기 9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고.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타가 마이너스 파이니까 180도 더 크고 180도보다 세타를 그리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N이 2... 아... 몇세? 언제 가장 작아요? N이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어렵네. N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은 여기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치? 최대값은 N이 몇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아, 네. 하나는 해봐야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운동하는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 오케이. 그럼 n의 n이 마이너스 1일 때면은 마이너스 135도. n이 1이면 135. 이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70도가 달려있지. 오케이. 그래서 270도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3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근데 270하고 여기를 떼는 순간 틀려요. 270. 여기를 떼는 순간 얘는 라디안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지. 라디안 할 때는 볼을 안 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 처음인가요? 아니죠? 네. 잘해요. 아, 맞다. 그때 기억나는데, 파이가 180인으로 다 들렸어요. 처음. 자, 9번 갑니다. 잘하네요. 뭐야, 세 개밖에 없어? 밥집발이에요. 너무 좋잖아. 밥집춤이잖아요. 맨날 저기서 밥집춤이가 놀리지. 자, 부채꼴이 있는데 둘레가 20하다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자, 볼게요. 일단 둘레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더한 거지? 제 그럼 내가 여기를 항상 R이라고 해요. 포의 길이 뭐라고 한다? L이라고 한다. 그럼 둘레니 한씩 어떻게 나와요? ER 플러스 L은 24다. 자, 그럼 넓이가 최대란 얘기는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에 얘가 40이야. 최대일 때를 구하는 얘기예요.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R도 양수고 L도 양수기 때문에 내가 ER 더하기 L 이놈의 식에 대해서 상수계를 써보면 이 루트 ER에 이렇게 만든다. 오케이? 근데 얘가 뭐야? 23.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양쪽을 제곱을 하니 RL은 72보다 더 낮다. 이해돼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 뭐라는 얘기야? 36이라니. 넓이의 최대가 36이네요. 오케이? 중심각을 구하라? 저 정석대로 풀게요. 이거 정석대로 풀어야겠네. 자, 봅시다. 얘들아, ER 더하기 L이 언제 RL이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가 되죠. 이 등호 언제 성립해? 뭐랑 뭐랑 같을 때? ER이랑 L이랑 같을 때.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거를 ER이랑 L이랑 같을 때다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하라고 L이 같아. 그럼 얘 뭐라는 얘기야? 12. 12, 얘 뭐라는 얘기야? 12. 그럼 R은? 6. 6, L은? 12. 근데 L이 뭐야? R 세타. 세타는 뭐예요? 2. 중심각은? 2. 2 라디안이다. 이해 되나요? 넘어갈게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은 구했지만 중심각을 알려면 내가 알아고 얘를 알아야 돼. 넘어가서 18번. 계산이 이상해요. 계산이 이상해요. 마지막에 뭐가 안 돼. 분모가 해결해. 정석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아니요, 그 조건에는 그 L을 뭐 얼마 이상 하는지 L을 났을 때 네, 어쨌든 그렇게 했어. 선생님, 맞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이거 전에 풀 문제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막 3K, 3K 플러스 1 구하는데 다 3K, 3K 플러스 1이라던데 왜 3K예요? 뭔지 몰라요? 네. 다 3K로 해서 푸는 거예요. 그 저희처럼 360 그거 안 하던데 2K였나요? 3K. 이게 N 파이였나요? 아니 3K 막 3K 나 뭐지? 애들 일어나서 봐요. 아 진짜인데. 여기 주어진 실을 가지고 이놈을 구해줄 실을 아는 거예요. 자, 일단 얘를 먼저 토분을 시켜보면 CS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SC분의 1 구하라는 거지. 그럼 다시 SC분의 1 구하라는 건 뭐 구하라는 얘기야? SC 구하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저거 SC가 어떻게 되나? 아, 곱셈공식하는 그쵸? 자, SC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럼 항상 이런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을 항상 알고 있는 거냐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1이라는 건 항상 알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식을 일단 어떻게 할래? 제곱하겠죠. 맞아요. 자, 제곱하면은 이 식을 제곱하면 1 더하기 2SC가 S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내가 구하고 사는 건 뭐야? SC. 봤더니 얘는 SC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거지. SC, 헷갈리면 SC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SC 어떻게 구해? 그냥 오세요. 그래서 T는 1만 이렇게 나와. 얘가 SC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SC는 음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답. 끝.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SC분의 1이었네요. 그러면 1-2 2분의 1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2. 네. 그래요? 네. 분모 분자의 1 더하기 2t를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아, 그렇네. 마이너스 1. 자, 넘어갑니다. 정석할게요. 괜찮네요. 숙제 안 해야 되거든. 오늘 숙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딱 해주세요. 응? 어, 네, 정도. 시간 없으면 딱 한 문제만 해주세요. 한 문제만 해주세요. 그거, 아니, 시간 없으면 시간 있어요. 시간 많네. 아, 시간 없는 줄 알았어요. 시간. 아니, 시간 많아. 27분. 당황했어요. 27분이라고. 27분 남았다. 제일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정석 7단원 질문 7-2 7-2 5 5 뭐야? 뭐요? 네, 7-5랑 7-4-2 4-2 하면 돼요? 영상에 쌤이 3번까지 풀어주세요. 7-2에 2번이요. 이렇게 앞으로 쌤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그 수상? 중3학년 아 맞아요. 이거 그냥 이건 선생님 중3 걸로 풀면 된다. 기억이 아 위에 그림을 이용하여 사인 시곤 탄젠트 시곤으로 구하라. 이거 아니야 그냥? 이 그림? A, B가 3BC다. A, B가 3BC다.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아 1이라고 하면 여기가 3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사인 15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15도니까 이 나머지 길이들만 구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여기가 30도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그쵸?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터 쓰면 A값이 나와요. A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식으로는 이거 보내버리고 딱 그냥 중상함 딱히 여기 수원 필요 없죠. 자, 7-4의 2번 갈게요. 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7-5번 역시 나의 생각. 자, 7-5번 그림 열심히 그리세요. 그림이요? 괜찮아요. 맞아. 미안해요 이랬어요. 아 맞아. 자, 이렇게 꽃 반점이에요. 얘를 10등분 하겠대요. 그럼 각도 하나당 몇 도예요? 45도? 36도죠? 아, 360 나누기 10 36도. 정말 진짜 잘 그리는 거 아니네. 자,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 여기가 36도가 된다. 딱 다섯 개 하면은 여기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P1부터 정확히 10등분 됐죠, 여러분들? 어. 됐네.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네. 이때 뭘 구하라? 1번 사인 세타 더하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놈은 여기 한 각도가 세타잖아. 맞아요? R분의 X에요. R분의 X. 계속, 아니, R분의 Y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에요. 사인 세타는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이렇게 애초에 기억, 외워버리세요.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걸 외워서야지. 네, 그 함수의 정의니까 외워야지.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삼각형 배울 때, 코사인은 이것뿐에 이거라고 배우잖아요. 코사인. 여기가 R이에요. 여기 X좌표라고 읽어야지. 좌우니까. 코사인은 얘잖아. Y좌표. 코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은 Y.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라는 놈은 여기가 세타니까 이놈에 대해서 R분의 X를, R분의 Y를 하는 거야. Y좌표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R이 1이에요. 이놈의 Y좌표 더하기 Y좌표 더하기 Y좌표, Y좌표, Y좌표 다 Y좌표를 더하라는 얘기야. 10세타까지. 얘가 얘기하는 건 P2의 Y좌표, P3의 Y좌표, P4의 Y좌표 다 Y좌표를 더하라는 얘기라고. 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랑 얘는 원점 대칭이네. 맞아요? 그럼 원점 대칭은 그냥 9.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럼 이놈의 y좌표랑 이놈의 y좌표 하면 뭐가 돼? 0. 0이 되자라는 거야. 그럼 사인 세타랑 사인 몇 세타랑? 6세타랑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y좌표 더하면 0 되고 얘랑 얘랑 더해도 0 되고 얘랑 얘랑 더해도 0 되고 다 0 되네? 얘는 뭐가 되겠다? 이해돼요? 자, 2번. 자, 그럼 코사인을 내가 쭉 구하면 얘가 얘기하는 거는 X좌표. 아, X좌표. 각각의 X좌표들을 다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무한? 0 되겠죠. 왜요? 여기 X좌표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또 0이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아, 다 이렇게니까. 아, 그렇네. 다 이렇게니까. 다 대응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니? 어. 오케이? 여기 뭐 x, y 라면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모든 x좌표를 다 더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1에 놓고 3번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거야. 2번 문제예요. 이게 3번 내가 만들 푼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지? 네? 3번이 2번인데요? 네, 이게, 아, 2번 쓰는 거 이거. 아. 아, 그래, 이렇게 되네. 이걸 이때. 자, 얘를 A로 나타내어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식을 알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알고 있는 거냐면 이 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A에다가 1을 더하고 싶어.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이 되죠. 9까지. 실이 되어 있지. 내가 이 놈을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네모에다가 A에다가 네모를 더한 다음에 코사인 10세타까지 더해야겠지. 얘가 뭐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네모라는 룸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10세타는 직접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코사인 10세타를 찾아가 보면 10세타는 360도, 여기가 10세타의 각이 되는 거야. 여기가 동경이 되는 거야. 10세타의 동경. 맞아요. 여기 좌표 뭐예요? 1,0. 코사인은 X좌표. 그럼 X좌표 뭐야? 1. 맞아? 그럼 여기 코사인 10세타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네모를 A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와. 뭐야? 아니, 처음으로 이해됐어요. 아,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한 세대 한 10번 설명 들었거든요? 조교생까지 합치면? 아, 그래서 그 뭐야 그 X축 그 0일 때 있잖아요. 내가 X축에 접할 때 선, 그 동경이 그럴 때 그래서 사인 이 Y좌표가 0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실 일단 정의를 제대로 외우셔야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아, 오케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됐나요? 그래서 여기 기본 문제를 혹시 안 푼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푸셔야 돼요. 아니면 뒤에가 무너집니다. 알겠죠?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거 내셨어요? 아니? 아, 냈나? 아, 아. 너무 옛날에 냈죠? 옛날 시험에서 돌려서 한 거예요? 아니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기억이 토요일에 만든 거라 참 옛날 시대다. 얼마 전에 공투에 맨날 나오네요. 아마 당분간은 그 휴가 날까지는 맨날 나올 것 같아. 휴가 사는 언제죠? 1월 초. 1월 초 1, 2, 3, 한 달 동안 맨날. 미쳤네. 열심히 사는 모습. 좋은 가서 안 자고요? 싫으니까. 왜요? 정말 나오는 거 극혐인데요? 왜요? 저 보고 싶죠. 네? 아, 얘들아 8단원 말들이야. 연습은 안 풀어요? 7연습 연습 이제 할까 그냥? 뭐 어디 연습이야? 7연습? 아니 연습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몇 개 찍었지. 지난번 몇 개 넘어갔잖아요. 아니 안 넘어갔어요. 기본 문제도 연습해야 돼. 자, 일단 7단원 얘들아 1번 보면은 이거는 중3이니까 테스트 완벽히 중3아. 자, 7-2번 이거 못 풀면은 뛰어 내리세요. 진짜로 싫은 말을. 네. 진짜로 이거 못 풀면 여러분들 내신 대한 거 아닐까요? 뛰어 내리면 돼요. 전 안 했는데. 나는 3학교 안 했는데. 저 심지어 다 특수강 예강으로 나왔다. 아, 그러네. 못 하면 뛰어 내리세요. 못할 거 겁나네. 5A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세타를 R로 표현하여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 오케이. 자 얘들아 슬래시 한번 풀어보세요. 끝나면 슬래시 한번 풀어보세요. 배송지 엄청 쉽네요 여기. 슬래시 3번. 3, 4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3, 4, 7만 풀면은 나머지는 할 수 있겠다. 3, 4, 7만 하나. 근데 3번하고 4번 풀어보세요 지금. 놓친 게 있다면은 얘랑 얘가 평행이에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그럼 평행이면은 체크했어요 각도? 그렇지. 엇과 그럼 여기 뭐예요? 세타. 세타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리딩변 삼각형이죠. 북한이. 맞아요? 그럼 리딩변 삼각형이니까 선생님 내려. 아오. 소. 자 그러면 여기 이놈의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1 R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분 5A랑 2분의 1 R이랑 여기 세타 알고 있어. 뭐 쓸 거야? 코사인 세타 써야지. 코사인 세타는 선분 5A 2분의 1 R. 선분 5A는 코사인 세타 분의 2분의 1 R을 이 코사인 세타 분의 그냥 입사각하고 관사각이 각각 그냥 이렇게 얘가 이렇게 튕겨서 간다 표시한 것 같아요. 일자로 간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큰 원의 반지름이 1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00이다.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 아니야. 1 라디안. 1 라디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 이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네? 그때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1라디안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어? 100라디안. 반지름이 100. 아, 100배 아니지, 100배이잖아. 그 뭔 상관이야? 아. 얘랑 같을 때가 1라디안이야. 1년에 2년 그럼 2라디안이에요? 네. 어. 아, 네? 그런 거였어요? 호의 길이 1년에 1라디안. 아, 호의 길이 비례한다는 게 그 얘기였구나. 그렇군요. 지금 알았어. 중심각은 호의 길이 항상 비례하니까. 그럼 3, 3, 2 이런 거 몰라도 되네요? 3, 3, 2? 3분의 2인가? 3분의 2. 오.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런 선들을 줬더니 접선이에요, 접선. 점차 써니까 6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1라디안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1라디안이네. 그럼 원주각은? 2분의 1라디안이 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 다음 나는 이놈의 길이 이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반지름. 그럼 여기 직각이 보이니까 직각삼각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오케이? 여기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네? 근데 삼각도는 뭐야? 4분의 1이지. 주요 5의 반지름이죠. 여기 중심이 똑같으니까, 반지름이 100이니까. 아, 네, 저기가... 맞아요? 그럼 여기가 100이고, 얘가 4분의 1이네? 그럼 여기는 100 사인 4분의 1. 이 길. 그걸 언제 알지? 다시 한번. 아까 그러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4분의 1이야. 이렇게 여기 물어보는 거야. 가로치고 완전 돼. 네, 알았어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로 표현되는 거고요. 파이라는 거는 3.14이라고 그냥 파이라고 쓰면 그냥 그 없는 거는 그냥 파이라고 쓰면 거기 뒤에 라디안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파이 도는 없는 말이에요? 파이 도는 3.14도겠죠. 도구. 파이라는 숫자는 3.14 어쩌죠? 파이 도는 360. 아니 나 숫자지. 팔라고 알려주는 게 초등학생 3.14가 없다. 아 맞아. 지울게요. 선생님 저 다음번에 7-3번 다시 한번 읽어요. 네. 이거? 나 이거 몰라. 다시 읽어요. 되게 잘못하거든요. 7-7번도 해볼까요? 7-7번? 듣고 있나요? 네. 말했습니다. 네, 7-7번도 해볼게요. 17분인데요. 그래서요? 20분에 끝나지 않아요? 네? 25분에 끝나요. 네, 25분에 끝나요. 시간 많네. 네. 왜요? 7분 안 풀으시고.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려웠다고. 주중에 제가 전화하면 받으셔야 돼요. 어 맞아. 오늘 전화했는데 선생님 전화하니까 통화를 해야 돼. 오늘 전화했죠? 아 네. 대치 좀 가도 되냐고. 대치 좀?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아, 통화니까 통화를 해야 돼. 대치 좀 해야 돼. 아 우리 학교에서 합신전하고. 3학년. 그걸 쌤한테 물어봐. 학원. 학원을 얻어 되냐고. 저도 챙겼는데 챙기죠. 그래도 와도 되죠? 근데 진상은 하러 안 하잖아요. 네, 밀접 접촉자. 뭐, 그러니까 접촉자가 있었던 거. 아, 걔네들도. 우리는 아예 접촉자가 없었는데.
무슨 타임이죠? 물어봐 보세요. 어, 저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아. 13인 것까지 알았어요. 51점이라고 나와요. 그래? 여기 13이죠, 당연히. 여기까지. 아, 이거 빼고. 이거 뭐 어떻게 뒤집으면 애들 끝나는데 이거 그런 거. 책이 계속. 아니죠? 어, AC가 13, 뭐가 있는데. 그치. 여기 주체 나와가지고 뒤집어.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알파라는 각도를 표현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푼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저 알파는 둔각이죠? 그쵸? 자, 알파가 둔각이니까 동경을 잡을 때 알파라는 각도는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제가 째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뭐란 얘기야? 13. 여기서 손알바를 내렸어.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야? 5. 여기 뭐란 얘기야? 그럼 여기 좌표는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5, 10이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사인 알파는 r분의 y. 맞아요? 사인 알파는 r분의 y라고. r이 뭐야? 13. y는 뭐야? 12.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3분의 5. 마이너스 5죠. 아, 네. 맞아요?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 얘가 답이 된다. 여기 끝이에요. 아,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여기서 풀겠다.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걸 구할 때 이렇게까지 안 가요. 삼각함수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럼 심화반은 어떻게 푸냐? 어, 이 그림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삼각비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 각도 뭐예요? 180 마이너스 알파죠? 네. 그렇죠? 그럼 나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는 거 알아요? 13분의 5.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는 거 알아요? 13분의 12. 탄젠트 180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는 거 알아요? 2분의 10이라는 거 알죠? 이건 삼각비잖아, 삼각비. 맞아? 그럼 여기서 각변화 공식을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짝수네? 안바뀌죠. 안바뀌죠? 맞아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180에서 알파만큼 빠진 거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갈리겠죠. 빼면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일로 가요. 헷갈리는데요? 지금 이게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빼면 일로 가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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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180에서 알파만큼 빠지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동경이. 그럼 이렇게 내려가요. 180에서 이만큼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됐어요. 역방향으로. 알려줬어요. 시계방향. 쌤, 쌤이 좋아할 걸요. 근데 시계방향, 빼면 시계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빼면 시계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빼면 시계방향. 빼면 시계방향. 아니 그 이렇게 가 시계방향이 뭔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애가 비정상 쪽에서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리고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면 양수 나오겠죠.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짝수니까. 맞아? 그 다음 2사분면이니까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5. 사인 알파는 13분의 12.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나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림 그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저기 어? 삼각비 좋네? 이렇게 가져가서 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선생님 경험상. 저기 위에 저희가 180 마이너스 알파니까 반대쪽 각은 알파라고 적혀요. 반대쪽 각은 알파 더하기 90이죠. 아 알파 마이너스 90이에요. 쌤 알파는 여기가 90 마이너스 알파여죠. 여기가 알파지. 알파는 90보다 작나요? 90보다 크죠. 동각이죠. 그쵸. 근데 아 어. 심화반은 이렇게 풀어야 하면서 알려주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급 단계에 있는 애들 같은 느낌이야. 맞아. 그러니까 너네 알지 뭐 원래 심화반이 이렇게 푼다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아니 원래라기보다는 고이 내신 대비를 하는 애들 뭐야 저 문제 딱 갑자기 들이닥 치면은 그림 그려서는 잘 못 갖고 해가지고. 아니까. 숙제. 아 숙제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숙제는 이것만 주세요. 맞아요.
많아요. 어, 살다가 살다가 빈번해요. 아니 진짜 양심이 오바예요. 그럼 되겠다. 7년 8기간. 아 오바예요. 8년 반절. 선생님 8년 빼주세요 그럼. 8 길을 빼줄까? 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못 풀어. 자는 거 박살나고. 한쪽만. 아니에요, 저렇게. 저 이거 뒤에 아, 아 출당 연습이 되게 쉬워요. 네? 다 했어요. 출당 7번까지만 되게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집 가면 어차피 다시 다 몰라요. 맞아, 맞아. 네, 깨우세요. 7년 8기간. 저 아직도 7번 이해 못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어, 유진이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닐까? 이 알파가 종각이니까 얘는 2, 4분의 1 나뉘는 거지. 네, 1, 4분의 1. 그쵸. 근데 우리가 각단한 공식을 할 때는 여기에는 이런 걸 항상 예각 취급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 얘가 무조건 예각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네. 어, 처음 알았어요. 각단한 공식을 할 때 그 세타는 항상 예각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3분면을 고려하는 거예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이 알파를 항상 예각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네, 시험 어디서? 어, 모르겠는데? 저, 어디 원래 보던데 그런데 조금 남았으니까 한 B 정도 주십시오. 요거만 주면은 조금 많이 빈 것처럼 보이기면 조금 방금 오늘 망했다 머리가 A는 너무 양심이 없어 B 정도 잠깐